어머, 진짜요? 아유, 안 되겠네. 야,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맡아줄게. 아이, 그래, 알았어. 엄마, 뭘 맡아줘요? 돈? 금? 그것도 아니면 엄청 잘생긴 오빠? 에휴, 애들은. 아이,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엄마 친구가 급한 해외 출장이 생겼는데 애를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에? 그렇다고 왜 우리 집에서 봐줘요? 아니 당연히 돈을 주... 게 아니라 아무리 찾아봐도 맡길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까지 전화를 해본 거지. 아 근데 뭐 안쓰러워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3일 동안만 우리가 맡기로 했어. 어? 그럼 저 동생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마리도 동생이 생기는 거야. 3일 동안만. 우와! 신난다! 고마리로도 내 사랑을 다 빼앗긴 기분이었는데 이렇게 막내까지 생기다니. 엄마 미워해! 아 뭐? 아 얘들아 어차피 3일 동안만 봐주는 거라 3일 후엔 다시 돌아가야 돼. 응? 내 사랑! 내 사랑이에요! 저 제이슨 볼펜! 동생이다 동생! 동생이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어? 어? 벌써 왔나? 내일 나가요! 어! 미호야 나왔어! 어! 봉수가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방금 전화한 것 같은데. 아유, 너라면 당연히 가능할 줄 알고 집 앞에서 전화한 거야. 어머, 기집애 진짜 날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나저나 정말 고마워. 아, 이거 어디다 맡겨야 하나 그랬는데. 아유, 철수야 인사하렴. 안녕하세요. 어머, 진짜 귀엽다. 봉숙이 아들 아닌 것 같아. 어쩜 엄마랑 이렇게 다르게 귀엽디? 어쨌든 우리 철수 엄청 얌전하고 말도 잘 들으니까 3일만 부탁할게. 이거는 내 사례금. 그래 걱정 말고 잘 다녀와. 철수는 내가 잘 돌봐줄게. 나 이래도 아이 두 명 있는 엄마잖아. 그래 역시. 정말 미워밖에 없다. 그럼 안녕. 철수라고 했지? 거실로 들어갈까? 네. 야!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여워! 못생기긴 했지만 뭐 봐줄만 하네. 그래. 얘들아 인사해. 이름은 철수란다. 철수도 형 누나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누나. 야! 나보고 누나래 누나! 귀여워! 형이야 형? 에? 오빠? 형 맞아. 내가 형입니다. 아이 그러면 잠시 철수랑 놀고 있으렴. 엄마는 저녁거리 장보고 와야 되니까 알았지? 오늘 저녁은 엄마가 특별히 스테이크로 간다. 와! 어머 최고! 어머 최고! 어차피 저는 또 당근이잖아요. 그쵸? 아니 오늘은 너도 스테이크야. 다리 오시지요? 철수는 저에게 맡기시고 제가 잘 돌봐주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난 철수랑 놀 인형 가지러 가야지. 철수야 그럼 우린 뭐하고 놀래? 말 걸지 마 이 새끼야! 이 새끼? 엄마는 왜 이런 가족한테 날 맡기고 간 거지? 오? 뭐야? 옆에서 그렇게 멍청한 표정 짓지 말고 좀 비켜!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고 이 곰탱이야! 엄청이
잘 들어라. 나는 이 집에서 지내는 게 진짜 싫어. 근데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기 위해 난 잘 지내는 척을 할 거야. 말도 잘 들으면서 말이지. 어? 어?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날 줄 터치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비둬. 알았어? 어줍지 않은 형처럼 굴 생각하지 말라. 알았냐고. 아! 언제든지! 철수야! 누나 왔다! 어? 뭐야? 벌써 놀고 있었구나. 무슨 놀인지 모르겠지만 철수야! 누나랑 인형놀이 할까? 넌 특별히 내가 왕자님... 내 놔! 이씨! 아무튼 잘 터졌지? 건들지 마라. 왕자님, 왕자님, 포치를 비로 뒤로 말했지, 왕자님. 미안해요. 철수야, 우린 어려서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아, 뭐가 안 돼? 네 연습한 거잖아. 연습. 프로가 되기 위해, 아, 프로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 아, 내가 공부했다는데 너가 뭐? 아니야. 철수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엄마 왔다. 이게 뭐야? 엄마, 글쎄, 철수가 나한테, 아니야, 철수한테 이런 거 보여주면 어떡해? 그리고 너도 이런 건 어디서 찾아본 거야? 아니, 당장 컴퓨터 안 꺼! 철수, 너도, 어? 아직 컴퓨터 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왜 하고 있어? 얘는 하기 싫었는데 니아 형이 이게 인생의 단맛이라면서 보라고 했어요. 야, 내가 언제? 나 그런 적이 없어. 어디서 몇 명이야? 당장 벽 보고 손 들고 반성하고 있어. 뭐가 억울하다고 지 진짜. 하나가 또 없어. 엄마 다녀오셨어요. 어휴, 그래 말이야. 마침 잘 왔다. 잠시 철수 좀 보고 있어. 리아는 전혀 믿음직스럽지가 않네. 네? 우리 말이 잘 보고 있을 수 있겠니? 아, 그럼 엄마는 저녁하러 가볼 테니까 잘 보고 있어. 엄마가 간만에 솜씨 좀 발휘해 줄게. 네. 누나, 인형놀이 하자. 인형놀이? 하지만 넌 막 인형을 던지잖아. 안 던질게. 아, 진짜? 나 인형놀이가 하고 싶어. 그래? 그럼 이 인형으로 놀자. 넌 첼스비르 디에르 마티아 왕자님은 안 되지만 이 아르데미아 포르시테 공주님은 빌려줄 수 있지. 자. 이것도 엄청 귀한 거야? 근데 공주님 허리가 너무 얇은데. 귀하지. 아르데미안 포르시체 공주님은 내가 엄마한테 쫄라질 엄청 쫄라서 얻은 거. 야! 어라, 부서져 버렸네. 누나 공주님이 나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이 나쁜 어린애야! 이 인형이 먼저 날 때려!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내 포차르미르 티에르 마티오 왕자님을 던지고 떠버려서 아르테미우 포르스트 공주님의 허리를 반갈죽시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야! 박수야! 초대왕가인 좋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이 녀석이! 아, 철수야! 아, 괜찮네? 아파요, 아파요. 철수야, 얼굴 좀 볼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철수, 이거 얼굴 어떻게, 어떻게! 말이야! 너 누나가 돼서 이렇게 가녀린 동생을 막 때리고 뭐 하자는 거야? 아니, 먼저 저 자식이 알루미니언 포르시트 공주님을 부셨다고! 그리고 엄마의 커파 나도 얼굴에 멍들었어! 뭐? 아니, 동생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부술 수도 있지! 아르테미스 포카치 그게 뭐라고 애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고발해! 너도 손 들고 반성하고 있어! 이게? 반성을 안 하네? 엄마한테 소리나 지르고 말이야. 동생한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손 들어! 괜찮니?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아줌마가 약 좀 사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철수야. 아파요. 금방 올게. 엄마, 전 언제 손 내려요? 너 들고 있어, 너도! 아유, 그렇게 돼서 지금 약 사고 집에 들어가는 중이야. 미안해, 봉수가. 그거 진짜 우리 애가 잘못한 게 맞을걸? 응? 아니 글쎄, 우리 애가 어른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같은 애들한테 그렇게 악말하지 뭐야. 미리 말 안 해줘서 미안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두둑히 챙겨준 것도 있어. 그리고 또 내가 너한테 특별히 맡긴 이유가 있는데. 알겠어. 끊어. 야야, 말이야. 이리야, 이리야. 아이, 하냐? 그러셨습니까, 전하? 짐이 매우 심심하니 어디 한번 웃겨보거라. 예. 짐을 웃기지 못하면 대형의 처하리니라. 네? 호소하지 못할까? 웃으셨습니다, 전하. 네, 안 웃었는데. 증거 있어! 에? 아이, 말! 저 녀석이 웃겼느냐? 아니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야, 그런 건 어디서 가져온 거야! 위험한 거니까 얼른 내려놔! 이건 너네가 나쁜 거야. 너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반항을 생각은 하지 마. 너한테 뭐라거나 내 몸에 손대면 너네 그 노랑머리 뱃살 뒤득뒤득 진 멧돼지 같은 아줌마한테 다 꼰질러 버릴 테니까. 얘들아! 엄마! 마리아! 너 상처가! 아주머니, 어서 오세요. 야, 이 금쪽아! 내가 멧돼지라고? 드랍키! 아니, 아줌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 이렇게 때리면
저희 엄마가... 안 그래도 그건 이미 해결했다! 너가 특별히 솔루션 해줄 수 있을까 해서 너가 또 이런 거 전문이라고 들어서 말이야. 뭐? 누구한테? 아, 그 왕숙이라고 내 친구의 동생 있거든. 아, 원래 금쪽이 솔루션 전문가인데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거 있지. 근데 그 사람이 어머 이게 뭐야? 아우 내 고등학교 때 친구인 거지. 그러니까 부탁 좀 할게. 어? 조왕숙 이 자식 날 팔아먹어? 일단 알았어. 근데 좀 폭력적이어도 상관없나? 아유 걔는 좀 혼 좀 놔봐야 돼. 반 죽여놔도 되니까. 아유 성격만 고쳐줘. 알았어. 이렇게 된 거란다? 그러니까 아주 이참에 단단히 교육해주마. 가다! 엄마 화났다. 와우. 조상태 엄마는 오랜만에 마치 싸이의. 아 그만! 살려줘! 와우. 와 잘 먹겠습니다. 야 오늘은 스테이크야? 이야. 아유 내가 오랜만에 솜씨 좀 발휘했자. 내가 드디어 고기를 먹다니. 아 당근이 하나 고기라니. 아 여보 근데 얘는 누구야? 우리 집에서 왜 개벌 먹고 있니? 민둥맨더님, 별장한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공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브 로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근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보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대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도우선, 강남의 찐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태원님, 강화부도나님, 흑미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